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삭바삭하고 칼칼한 부추전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부추를 씻어서 4, 5cm 정도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를 썰어줍니다. 반개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끝에 한두 개는 약간 다져주세요. 초간장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따로 놔두세요. 청, 홍고추도 다져주세요. 매운 거 잘 못 드시면 안 넣으셔도 되세요. 이제 기름이 들어가니까 좀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져주세요. 아까 초간장에 넣을 거 여기다 같이 넣어주세요. 따로 만들긴 귀찮잖아요. 하시는 김에 같이 하세요. 홍고추도 다져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로 손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져주세요. 이따가 간장하고 식초를 부어주면 됩니다. 이건 튀김가루 한 컵이고, 튀김가루를 왜 넣냐면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부침가루 한 컵, 두 컵에 물도 이 얼음 동동 띄었어요. 차가운 물로 하면은 바삭바삭 거리거든요. 부침가루와 튀김가루가 총 합해서 두 컵이에요. 물도 두 컵을 붓는 거예요. 저으면서 부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저어주세요. 잘 풀어졌어요. 당근은 색을 내주기 위해서 약간만 넣을게요. 얇게 썰어주세요. 손 조심하시고 최대한 얇게 썹니다. 여기 야채에 이제 부침가루하고 튀김가루 섞은 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두껍지 않고 얇으면서 바삭한 전이 돼요. 그래서 부쳐보겠습니다. 팬에 먼저 기름을 둘러주시는데 넉넉하게 두르셔야 바삭하게 돼요. 이렇게 기름이 어느 정도 달궈진 후에 반죽을 넣어주세요. 지금 부침가루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채가 듬뿍 들어있죠? 그래서 두텁지 않고 이 부추를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옆에가 이렇게 기름이 지글지글 하고 있죠? 튀김이 되는 것처럼 그래야 바삭해요. 뒤집어 봤어요. 이렇게 바삭하고 노릇노릇하게 됐네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부추가 아주 듬뿍 들어갔네요. 된 것 같아요. 불을 끄고 담아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쁘게 돼요. 자, 초간장을 만들어 볼게요. 간장 하나, 식초 하나, 물 하나를 넣어주세요. 오늘도 맛있는 부추전을 해봤습니다. 부추전하고 이렇게 초간장 찍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바삭바삭거리네요. 너무 맛있어요. 와, 되게 바삭거려요. 그죠? 부침가루하고 치킨가루가 많이 안 들어가고 야채랑 골고루 잘 버무려져서 얇게 되었거든요. 굉장히 맛있네요. 오늘도 맛있는 부추전과 즐거운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